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좀 은근히 키우기가 까다롭다는 라오이예요. 아, 라오이가 좀 더 얼굴이 이뻤었는데 어제 폭우를 맞는 바람에 약간 흰분이 많이 사라졌네요. 오늘은 요거 동형 다육이, 대표적인 동형 다육이. 아, 흰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동형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방울복랑이라든지 하얀 분을 쓰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입장이 좀 두터운 아이들, 동형 다육이들이 좀 키우기가 까다롭죠. 네, 그래서 오늘 라오이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품종, 특징, 특성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같은 화분에 심겨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 네, 요거 라오이 키우기가 은근 까탈스럽다고 하죠. 요 라오이가 저도 이 라오이를 처음에는 한두 번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들여와갖고 한두 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요것도 한 중품 정도의 크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거의 라오이 치고는 요거는 좀 약간 대품이거든요. 대품이라고 봐야 돼. 이게 한 10cm 이상 되는 요 화분에 거의 넘쳐버리니까요. 라오이 외에도 뒤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뭐 이거는 한 3년 키웠고 뭐 릴리패드는 한 2년 정도, 요것도 2년, 1년, 2년, 예, 라오이도 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육이가 1년 이상, 2년 이상 키우면은 이제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오이 키우기 성공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 다육식물 라오이는 품종은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속이 이렇게 장미 문양형으로 생겼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장미 문양형으로 생긴 게 요거 릴리패드. 네. 그리고 장미 문양으로 생긴 게 요거 은슬로 금. 네, 요거 이제 철화니까 이것도 장미 문양, 이게 원래 그 원형은 장미 문양인데 이건 철화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장미 문양형으로 생긴 게 에케베리아 속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케베리아 속은 거의 이렇게 입장이 여러 개 달려 있어 갖고 장미 입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에케베리아 품종이라고 해요. 이제 동형종이에요. 요거는 라오이는 여기서 동형종을 보면은 요거랑 네, 저 뒤쪽에 호피복랑금, 이제 방울복랑금이 동형종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흰분을 쓰고 있는 게 많아요, 동형종은. 그리고
이렇게 좀 입장이 두꺼워요. 저렇게 뒤에 방울복남금처럼 입장이 두껍습니다. 동형 다육이가 은근히 이렇게 입장도 두껍고 흰 분을 쓰고 아름답고 우리 좀 이제 고급진 아이들이 많죠. 그런 대신 약간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라오이도 은근히 까탈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라오이 키우기 공유를 해봤고요. 라오이의 원산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 주로 이제 남미 쪽인데요. 원산지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배양을 많이 해갖고요. 씨앗 배양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번식법으로는 이꽂이나 적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잎이 또 옆에 났을 경우 적심에서 이제 삽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게 번식을 하는 거는 씨앗으로 여기 이제 여기도 이게 꽃대가 달렸다가 지금 떨어져 제가 잘라줬거든요. 여기 이제 이 꽃대에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씨앗 발화로 국내에서도 요거를 배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라오이가 굉장히 가격이 엄청 높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참 착해져서 많은 분들이 다육이 매니아 분들은 거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국민종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뭐 천원, 2천원짜리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요런 거 정도면 한 2,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네, 라오이. 예전보다는 아주 가격이 많이 착해졌답니다. 에케베리아 품종들은 계절 및 나이에 따라 많이 변화를 하는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특히 라오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입장이 이렇게 작아져요. 처음에 컸다가 입장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지고 둥글둥글해져요. 라오이는 두 가지의 그 종류가 있어요. 요거처럼 이렇게 흰 분을 쓰고 있는 하얀색 라오이가 있고 요게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요것도 지금 계속 지금 여름 내내 햇볕을 받은 건데도 요거는 그냥 흰 분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얀 라오이라고 하고 꽃감색 라오이, 홍 라오이라고 있어요. 홍 라오이. 붉을 홍자로 홍라오이는 이렇게 이제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꽃감색으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예쁘게. 하얀색은 하얀 라오이, 그렇게 붉은색 꽃감색을 띄우는 거는 홍라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계절 중 라오이의 그 성장 시기를 알아볼게요. 성장 시기는 6월에서 8월 사이 요즘이죠. 요즘 이제는 이제 9월이 조금 있으면 9월이 됐겠지만 6월에서 8월 사이는 휴면기예요. 이게 거의 성장을 하지 않고 요때 이제 가습에 주의하셔야 되고 여름에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 휴면기에는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입장에 이게 물이 묻을 경우에는요 곰팡이 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여기 특히 또 여기 꽃이 있었던 요 꽃대 이거 잘라줄게요. 꽃대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꽃대에서 깍지벌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깍지벌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곰팡이균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3개를 한 번씩 살균제, 살충제 뿌려주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라오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9월에서 1월 사이에요. 이제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한 9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가장 예쁜 시기에요. 이게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2월에서 3월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 이제 이른 봄, 늦 겨울 뭐 요쯤에는 가장 예쁜 색깔을 나타내 줍니다. 분갈이 시기는요 봄이나 가을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요게 더욱 예쁘게 자랍니다. 색깔도 더욱 예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고운 색감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분갈이 할 때요. 이거는 너무 영양 성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입장이 커지고 이렇게 이게 얇아져요. 이게 좀 두꺼워야 되는데 은근히 자라가지고 두꺼워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면 모양이 좀 이뻐지지 않겠죠.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너무 영양 성분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크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입장이 두껍고 이런 아이들은 크게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두껍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키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펄라이트나 뭐 마사, 흑탄 이런 것들의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요거를 통풍을 잘 되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두껍고 예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동형식물이라 이게 이꽂이가 잘 안 돼요. 특히
특히 이제 이게 키우는 곳은요, 키우는 곳은 뭐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햇빛이 좀 잘 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키우셔야 이제 해충도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통풍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키우시면 가습에 약해서 이게 뿌리가 또 물러갖고 확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저면간수 한 3분의 1 정도, 물을 한 3분의 1 정도, 한 5시간 정도 저면간수 해주셔갖고 물기가 좀 사라지도록 선풍기 등을 또 이렇게 틀어주시면 더욱더 요거처럼 이렇게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라오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이 꽃대 있을 때도 정말 이뻤어요. 여름에 꽃대가 생겼었는데 그때 정말 이뻤었고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지금 이거 어제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좀 얼룩이졌어요. 그냥 오늘 시간이 나와서 이렇게 라오이 키우기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요 색깔처럼 여기 이제 이렇게 얼룩이 지지 않고 비 안 맞으면 흰 분이 너무나도 고급지고 예쁜 얼굴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라오이 키우기를 좀 예전부터 키우기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이렇게 키우기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답답한 새벽을 건너서